don't you worry about it, my friends. 네 말대로 누나 몸은 허위병 같아. But 너의 깊은 속을 모른다니 too big. 아니 working nice 한데 왜 널 강착돼. 고민 없는 사람 없지. 상담도 필요하고 right. 근데 난 보기 싫어 감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은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할 때마다 어색한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일어난 지 지금 한 10분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이 영상이 저의 첫 쌍수, 이 영상이 저의 쌍수 후 첫 겟레디 위드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쌍수를 한 지 벌써 20일 정도가 지났고, 붓기가 지금까지 계속 쭉쭉쭉쭉 빠지다가 3주차가 되니까 갑자기 붓기 빠지는 게 정체기가 왔어요. 그리고 원래는 붓기가 빠지는 동안 그냥 쉬고 놀고만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제가 몸이 근질거려서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정말 뼛속까지 관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에 이 사진을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요날에 한 메이크업이랑 착장 정보를 다 알려드리면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이제 너무 티가 날 때, 아직 붓기가 덜 빠졌을 때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면 좋을지 약간 요런 거를 겸사겸사 찍어보려고 합니다. 뭔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화장을 하자니 조금 티나서 좀 웃길 것 같고, 그렇다고 막 선글라스를 쓸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저 같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에서 자꾸 눈썹 없다고 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네, 없어요. 우선 기초부터 해줄게요. 피부가 너무 땡겨. 토너는 요 맑은 술싹 토너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퓨에서 선물을 받았던 제품인데,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그런 유해 성분이 하나도 없고 성분도 되게 좋고 뭐 피부에 그냥 뭐가 안 나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썼던 건데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요만큼이나 썼어요. 이렇게까지 자극이 안 되고 홍조 개선되는 토너는 로드샵 제품 중에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이 토너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말을 못하겠어. 그리고 분명히 어제 제가 씻고 잤는데도, 세수를 하고 잤는데도 이렇게 드러티한 게 묻어나오죠? 그리고 이제 앰플을 사용해줄게요. 오늘은 뭔가 메이크업 자체가 막 광이 뿜뿜 나는 메이크업보다는 좀 피부를 좀 뽀송뽀송하게 해줄 거기 때문에 속은 촉촉한 걸로 스킨케어를 잡아줄 거예요.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썼을 때 엄청 좀 뜨고 요철 부각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초부터 좀 탄탄하게 수분을 좀 채워주는 느낌으로 이 앰플을 사용을 해줄게요. 앰플 앤 히알루론샷 라이트 앰플. 이것도 수윤템이죠. 평소에 제 피부가 되게 좋아졌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이 앰플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그 시점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기초들은 약 성분이 엄청 순하고 그리고 뭐 가격도 엄청 착한 그런 기초들 위주로 가지고 왔고, 그중에서도 이게 제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작은 앰플 그 용량으로 썼었어요. 작은 앰플으로 한 3병, 4병 정도 비운 것 같은데 다 썼어요. 하도 이렇게 비우니까 아 어차피 내가 이거 계속 쓸 건데 그냥 하나 큰 걸로 사자 해가지고 이렇게 큰 걸로 샀습니다. 이것도 벌써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요만큼이나 썼어요. 벌써 앰플이라고 하면은 좀 다른 앰플들 바르면 좀 끈적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제일 좋은 게 끈적끈적한 그런 앰플 느낌보다는 정말 물 바르는 느낌? 진짜 물 바르는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해서는 모르고 물을 피부 속에 흡수를 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속당김이 있으신 분들이나 정말 그 속에서 차오르는 수분광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거 쓰면 딱일 것 같아요. 지금 앰플 하나 발랐는데 광 나는 거 보이세요? 이래서 수윤템 수윤템 하시는구나. 오, 광 보이세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있으니까 스킨케어 할 때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거 바르시면 딱일 것 같아요. 이거 바르고 나서 속당김이 되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크림을 발라줄 겁니다. 크림은 요 크림. 메이크업 로우 모이스처라이저 크림이에요. 패키지 되게 예쁘죠? 이 크림은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뭔가 이제 제 영상 항상 보시던 분들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단풍나무 진액인가? 단풍나무 수액 화장품이에요. 근데 이게 봄에밖에 생산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희귀한 성분의 약간 그런 크림인데 다른 수분 크림들처럼 엄청나게 막 보습감이 느껴지는 타입은 아닌데 적당히 되게 촉촉하면서 피부에 이제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제가 크림을 한두 번 써보고 원래 안 맞으면은 거기서 중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그냥 성분 되게 괜찮네? 그냥 발라도 되게 순하네? 하고 썼는데 벌써 이만큼을 썼습니다. 이만큼 썼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딱 정말 유분감 아예 없고 진짜 수분감만 있는 느낌? 피부가 이제 손상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 손상된 피부의 면역력을 조금 더 강하게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크림이에요. 발라주고 그다음에는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앰플앤 세라마이드 샷 베리어 선케어 이거를 발라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위에 원래 크림을 바르는 거 대신에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제가 선크림 바르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죠? 그쵸? 제가 원래 메이크업 영상에 선크림을 안 바르잖아요. 근데 요즘에 너무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좀 피부를 좀 보호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을 요즘에 되게 많이 모으고 있어요. 요즘에. 요거는 제가 그냥 선물 받은 거에 껴서 왔길래 몇 번 써봤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보통 제가 선크림을 안 발랐던 이유가 그 배탕 느낌이 너무 싫고 보통 배탕 느낌 있는 거는 되게 건조해지잖아요. 매트하고 되게 들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선크림을 안 발랐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써보니까 하얘지기는 해도 적당히 톤업이 되는 느낌이고 그 선크림들 특유의 좀 뻑뻑함? 그런 게 없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기름진 거는 제가 또 싫어해요. 정말 까다로운 피부죠. 근데 이것도 성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성분이 뭐였지? 이게 무기자차가 100%가 들어가 있다고 대놓고 써있네, 여기에. 여기에 무기자차 100%라고 떡하니 써있어. 아무튼 무기자차가 100%가 들어갔대요. 무기자차가 원래 뻑뻑하지 않나? 무기자차가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근데 진짜 되게 부드러워요. 목에 바르는데도 선도 하나도 안 남고 저희 아빠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을 때도 한번 제 거를 써보시더니 그거를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게 다 사라져서 제가 회사에 쫄라가지고 하나를 더 받았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수분감이 있어가지고 적당한 그런 광이 난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이거 선크림만 바르고 눈썹만 하고 입술 바르고 나가도 되겠다. 아무튼 이렇게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에 들어가야겠죠? 그 전에 저 머리 자른 거 보셨나요, 여러분? 갑자기? 원래 앞머리도 같이 잘랐는데 안경 쓰는 메이크업에는 앞머리가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넘겨줄 거고 지금은 자다 일어나서 좀 이 모양이긴 해도 레이어드 컷으로 잘랐어요. 이쪽은 말리고 끝쪽은 이렇게 뻗치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자다 일어나면 가끔 쇼컷 같아요. 지금 너무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렌즈를 안 껴도 되는 거. 너무 행복해, 진짜로. 안경 메이크업을 좀 자주 해야겠어. 어쨌든 피부는 더블 래스팅 에뛰드 하우스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뉴트럴 바닐라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원래 제 피부톤에 맞추려면은 P03 컬러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좀 안경도 골드색이고 악세사리도 골드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 전체적인 룩도 좀 그렇게 어울리는 컬러여서 핑크톤 피부보다는 제가 준비한 색조들이랑 웜톤 컬러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퍼프는 토니모리 라텍스 스펀지 퍼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내가 예전 무슨 영상이었지? 학생 메이크업인가? 거기서 토니모리 라텍스 이거 말고 동그란 거 쓰고 제가 안 좋다고 이렇게 탁 던진 게 생각이 나네. 사실 이것도 오늘 처음 써보는 거여서 안 좋으면 던질게요. 안 좋으면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퍼프에 충분히 파운데이션을 흡수를 시킨 다음에 톡톡톡 발라줄게요. 원래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제가 원래 너무 건조해서 잘 안 썼었어요. 근데 이게 좀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돼가지고 좀 피부 표현을 촉촉하게 해준 다음에 이 파운데이션을 쓰면 뭔가 딱 맞더라고요. 이 라텍스 스펀지가 전에 학생 메이크업 때 쓰던 것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뜨거나 그런 거 없고 되게 밀착이 잘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쌍수를 했잖아요? 근데 쌍수를 하고 한쪽 눈이 자꾸 어지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막 이렇게 막 빈혈 때문에 어지럽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눈알이 되게 어지러운 느낌이에요. 눈알을 누르는 느낌이 나서 경과를 보러 가가지고 원장님께 여쭤봤는데 그냥 이게 쌍꺼풀이 제가 앞쪽이 조금 더 부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쪽으로 꿰매서 눈 안쪽에 있는 근육이 부어서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뭐 그게 맞는 것 같긴 한 게 이쪽은 전혀 안 그렇고 이쪽 눈만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뭔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선은 한 달 정도까지만 기다려보고 그때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으면 그때는 다시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이 이유가 맞겠죠? 괜히 불안해. 태어나서 수술을 처음 해봐가지고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할 거여서 영상이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짧다고 해놓고 짧아진 적이 없긴 했지만 오늘은 정말 짧게 할 겁니다. 저의 예상 목표는 영상 10분대로 만들기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영상을 10분대까지는 아니어도 한 15분? 15분대까지 만들기 그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컨실러를 해줄 건데 컨실러는 더자르트 더 메이크업 파워밤 컨실러 라이트 컬러 요거를 더샘 컨실러 브러쉬 요거를 이용해서 해줄 거예요. 제가 원래 컨실러는 요런 밤 타입은 좀 건조하고 되게 많이 들떠가지고 잘 안 썼었는데 요즘에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닥터자르트 컨실러 이게 엄청 커버가 잘 되고 진짜 깔끔하게 발려요. 진짜 이거 약간 소윤템. 이거 소윤템 추가됐어. 이거 강추예요. 진짜 강추. 양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이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얇게 커버가 되거든요. 저는 이거 솔직히 밤 타입으로는 홍조 커버 해본 게 단데 이거는 이런 잡티도 다 커버가 돼요. 이런 잡티도 이렇게 커버가 진짜 잘 돼요. 한 번씩 써봤으면 좋겠어. 진짜 이건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 발라주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경계가 안 지도록 넓게 펴발라주고 그다음에 퍼프로 이 위에다가 두드려줄 거예요. 처음에 사용했던 이 퍼프로 꾹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우더를 따로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눈썹으로 오늘도 어김없는 짠! 킬브로우 소윤템! 일단 요거는 그레이 브라운 컬러고 브로우는 자기 헤어 색상에 맞는 컬러를 잘 선택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있는 걸로 이렇게 빗어주고 저는 약간 안경을 쓸 때는 눈썹이 좀 일자면 너무 답답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조금 아치형에서 동그란 눈썹 그 사이를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아랫부분부터 가이드를 잡아주고 이 끝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빗어주고 눈썹 그릴 때는 말을 걸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어떤 누구에게도 눈썹 그릴 때 말을 걸면 안 돼. 이렇게 가이드를 대충만 잡아주고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모카 그레이를 사용해 줄 겁니다. 같은 제품을 반복해서 쓴다는 건 정말 좋다는 뜻이겠죠? 요 그레이 컬러랑 브라운 컬러를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얼른 그리고 올게요. 눈썹 끝! 이제 쉐딩을 할 시간이에요. 쉐딩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턱을 쳐줄게요. 제가 예전에는 턱 쉐딩의 중요성을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근데 점점 턱 쉐딩이 진짜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 막 엄청 막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는 없는데 이게 확실히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가 엄청 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단순하게 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코 쉐딩 소윤템 브러쉬로 쉐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코 쉐딩 할 때도 눈썹이랑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거 말고 이 눈 위쪽으로 이쪽 이 위쪽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야 좀 눈매가 들어가고 콧대가 나온 것처럼 보이고 요즘에는 이 방법으로 코 쉐딩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때는 제가 코가 빡 서는 걸 좋아해가지고 정말 빡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간 사이에 이 중간 부분은 어차피 안경을 쓸 거여서 막 그렇게 신경 써서 해주지는 않고 이렇게 한번 쓸어주는 정도만 해줄게요. 아까 전에 썼던 이 아이브로우로 애교살을 뭔가 쌍수를 하고 나서 인상이 세진 것 같아요. 아닌가? 나만 그렇게 느낀 건가? 아무튼 되게 인상이 세진 것 같아서 짜증나요. 저는 순한 인상이 좋은데 이 같은 브로우로 눈꼬리 언더 쪽을 밑에 쪽을 채워주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한 지 2주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메이크업을 딱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2주가 지나서 이제 화장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섀도우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섀도우는 오늘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라벤더랜드를 사용해줄 거예요. 음영 컬러 딱 한 개만 깔아줄 건데 이 드라이 플라워 컬러로 음영을 깔아주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도 화장하기 무섭긴 해요. 와 화장하면은 쌍꺼풀에 낄까봐 무서워서 아이메이크업은 잘 안 하긴 하는데 아예 섀도우를 안 하면 쌍꺼풀 선이 너무 진해져 버려가지고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있는 한밤의 가든 산책 쌍꺼풀 라인 요 끝쪽을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확실히 채운 게 빈 거보단 나아요. 그리고 브로우 사용했던 거를 다시 꺼내서 여기에 맨 끝에 있는 요 좀 진한 브라운 컬러로 라이너를 조금 그려줄 거예요. 라이너도 똑같이 그냥 이 브로우 브러쉬로 눈꼬리 끝에만 콕하고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리카홀리카 아이스팬 글리터 이걸로 눈 앞에 콕 찍어주고 아이메이크업은 거기서 끝! 눈을 뜬 채로 이 앞쪽에도 그리고 마스카라는 안 할 거예요. 마스카라는 눈에 지금 아직 너무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마스카라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블러셔를 할 차례예요. 블러셔를 진짜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애프리콧 컬러로 아주 연하게 좀 혈색만 도우는 정도로만 해줄 거예요. 삐아 다우니 치크 다우니 애프리콧 요것도 수진 추천템 에이블리 추천템 에이블리 언니가 써보라고 저한테 알려줬던 건데 크림 치크인데 발색이 엄청 예뻐요. 딱 예쁜 위치는 원래 이렇게 안경을 썼을 때 이 안경과 겹쳐지는 요 부분 요렇게 사선으로 아니면 일자로 요게 제일 예쁘긴 해요. 요 부분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해줍니다. 이게 컬러가 약간 복숭아 코랄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웜톤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블러셔도 이렇게까지만 해주고 이제 립을 흘리기 전에 발라놨던 립밤을 이렇게 닦아줄게요. 영상 15분 나오겠는데? 베이스 컬러로는 먼저 페리페라 잉크 에어리스틱 2호 2호를 사용해줄게요. 요거는 정말 베이직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 컬러를 베이스 컬러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되게 뽀송뽀송하게 발려서 주름 부각이 되거나 약간 각질 부각이 되는 것들을 커버를 해줘서 그 위에 다른 립을 발랐을 때 정말 뽀송뽀송하고 예뻐 보여요. 립이나 블러셔나 약간 좀 전체적인 색조의 느낌이 조금 좀 톤이 막 그렇게 튀지 않아야 안경을 쓰고 이제 스타일링을 했을 때 딱 예뻐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딱 이렇게만 해주고 이제 이 위에다가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잉크 14호 컬러를 발라줄게요. 요거는 약간 레드에 가까운 컬러인데 브릭이에요. 브릭. 약간 좀 웜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레드 컬러인데 이걸로 립 전체를 다 발라주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여기 중간에만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음파 해줬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브러쉬로 중간 경계를 풀어주면 엄청 예뻐요. 이거는 그냥 딱 경계만 풀어주는 느낌으로 립 너무 예뻐. 이렇게 해주고 안경을 쓰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제가 이거 솔직히 영상 안 켜고 그냥 막 했으면은 솔직히 이거 10분이면 끝나는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경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안경 구매처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경리단길 입구에 있는 밝은 눈 안경인가? 거기서 구매했는데 거기가 안경 종류가 되게 많은 편이 아니고 정말 거기 되게 오랫동안 일하신 사장님이 하시는 안경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쌍수를 하고 나서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 샀던 거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시력도 맞추고 안경도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패션 안경을 파는 곳이 아니라 그냥 정말 안경점이에요. 경리단길에 딱 들어와서 입구 쪽에 보면은 왼쪽에 안경집이라는 안경집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은 옛날 느낌의 좀 옛날 안경집이 있어요. 네, 거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안경 정보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스타일링을 해주면 끝인데 스타일링을 얼른 해주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스타일링을 다 마쳤습니다. 저 머리 좀 괜찮지 않나요? 소담쌤한테 잘랐는데 제가 이런 레이어드 컷을 되게 처음 해보는데 엄청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티 같은 것도 정보를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정보는 엔딩 영상이나 오프닝 영상 뭐 이런 거에다가 정보도 같이 띄워놓을 테니까 거기서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우동한 기분 끌어안고 저더워 러스팅 등한 차가운 카페인이 시큐 카페인이 시큐 카페인이 시큐 사랑은 머리가 아닌 카페인이 시큐 꼬치거리 비둘기도 노래하는 참새도 보이 엔버핀의 몸을 맡겨 앙코도 없는데 난 drunk in this vibe 나도 wasting my soul 곧 여름이니까 교차로 뒤에 위치한 오피스 2층 카페에서 보자고 난 I'll be right there I'm the